미국 래퍼 릴나스 X가 나이키 운동화의 사람피 한 방울을 담은 일명 사탄 운동화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이키 측에서는 자산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올드타운 로드 소속 아티스트인 릴나스 X가 스트리트웨어 회사인 미스치프와 공동 제작으로 만든 사탄 운동화를 666종만 한정 발매한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릴나스 X가 제작하는 사탄 운동화는 나이키의 스테디셀러 모델인 에어맥스 97을 개조한 것으로 신발 상자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 운동화는 실제 사람의 혈액 한 방울과 잉크 60C가 들어갔으며 운동화에 들어가는 혈액은 공동 제작하는 스트리트웨어 업체 직원의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동화 밑창에 밀봉됩니다. 운동화의 가격은 $1,018라고 말했습니다. 판매 수량을 666켤레로 한정한 것은 666이 기독교 문화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로 통하기 때문이며 운동화 발매 가격을 $1,018로 책정한 것도 1018은 성경책 누가복음 10장 18절을 가리킵니다. 앞서 말한 상자 문구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구절입니다. 미스치프는 이전에도 나이키 에어맥스 97을 개조해 예수 운동화를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예수 운동화에는 요르단강에서 끌어온 성수를 담았다고 했으며 당시 운동화는 약 20켤레 한정판으로 $3,000라는 고가에 출고됐으나 단 몇 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이에 나이키가 미국 스트리트웨어 업체 미스치프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스치프가 나이키 에어맥스 97 운동화에 실제 사람의 피 한 방울을 담아 제작한 상품을 판매해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표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 또한 인간의 피를 활용한 마케팅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릴나스 X는 제외했지만 미스치프에게는 나이키의 승인과 허가 없이 상품이 생산됐다며 이 프로젝트는 나이키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시장에선 나이키가 해당 제품을 승인해줬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나이키 보이콧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나이키는 법원에 미스치프의 신발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